지하 미궁의 마수와 찾아라 자질 탐. 괜찮아? 저게 출입구인가? 무섭게 생겼어. 나 돌아갈래. 있어봐, 내가 한번 열어볼 테니까. 입은 꼼짝도 안 해. 엄청 단단한데. 야야, 잠깐만. 너 이걸 열려는 거야? 당연하지. 열어야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건 그러네. 근데 안 열리잖아. 우리 힘으로는. 아, 그렇지. 우린 지금 시간 이동 마법으로 과거에 있어. 과거의 문은 단단한 새문이었겠지만 다시 현재로 시간을 돌리면 낡은 문이 되겠지? 동자 오빠, 한 번 더 시간 이동 한자 마법을 부탁해. 간다! 현재로 돌아와라! 이제 지금! 야, 옥동자 한자 마법 많이 늘었다. 잘 잤다. 용케들 여기까지 왔네. 애썼다. 너 자고 있었던 거냐?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뭐 할 일이 없어? 지금 우린 엄청 중요한 임무 수행 중이란 말이야. 낡긴 했는데 여전히 열 방법이 보이질 않아. 그래? 그럼 내가 힘으로 한번 열어볼게. 자, 자, 네.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자, 자, 야, 자, 예. 선호공 그만해. 무너지겠어. 어쨌든 이 안으로 들어가야 조석을 얻을 거 아니야. 네. 선호공. 간다. 부숴버려. 지, 나 열 받았다. 열려라. 야. 저 어디 있는 거야? 선호공! 선호공! 삼자! 괜찮아? 난 괜찮아. 옥동자는 없어? 동자 오빠. 아우, 죽는 줄 알았네. 동자 오빠는 무사해. 나랑 같이 있어. 그래? 이거 완전히 둘러 나뉘었군. 알았어. 곧 갈게! 발을 부술 테니까 비켜있어! 에이! 그만 둬! 이 바보야! 또 그런 짓 하면 천정이 무너져서 이번에야말로 전부 산채로 묻히게 된다고! 치, 야단났네. 이상한 괴물은 안 나오겠지? 손오공은 괜찮을까? 하늘나라에서 그 난리 치고도 무사히 돌아온 손오공이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지, 워낙 센 녀석이니까. 나도 좀 챙겨주지. 어이, 여이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걱정하지 마라. 난 예전에 와본 적이 있다고 했지 않냐. 치, 자다 깬 주제에 어떻게 믿어? 믿어? 믿으라고? 어린 녀석이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알았다고! 짜잔! 보라고! 여기 새로운 문 등장! 뭐야? 이건 아까 그 문이잖아! 그건 네가 부숴먹었잖냐? 그러고 보니 좀 작은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되는 거지? 열어보라고!
정말 이쪽이 맞아? 나만 믿어봐. 으아! 아, 이게 뭐야? 응? 함정인가? 재밌겠네. 뭐가 재밌단 거야? 자, 이런 건 미리미리 알려줬어야지. 예전엔 없었는데. 에이, 저런 거 또 있어? 없어 없어. 잘 피하는데 야구리냐 지금? 또 뭐가 나온다. 동자 오빠, 다음 관문이야. 아까 그 문이랑 같은데? 아니야, 조금 작고 뭔가 달라. 그런가? 저기 위쪽을 봐봐. 무슨 문자 같은 것이 쓰여 있어. 정말이네? 근데 한자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무슨 암호인가? 아, 그렇지! 응? 쌀도사님께 받은 거! 역시 그랬어. 저 문자에 뜻이 써 있어. 어? 진짜네? 내가 풀이해볼게. 자신의 힘을 뽐내지 말아라? 이젠 안전하다며! 함정이 없다고 했지. 함정이 없는 대신 해골동사람 떼거리로 있잖아! 내 운동한다고 생각해라! 시끄러워! 계세요? 다행히 아무도 없나 봐. 이번엔 해골이냐? 이쪽에도 있어, 동자 오빠! 그렇게 힘자랑하다가 너희끼리 싸움 나겠다, 야! 서로 힘자랑한다고? 맞아! 설령 같은 편이라고 해도 서로 강하다고 뽐내다가는 서로 싸움이 나구나! 그래, 이거야! 삼장, 위험해! 해골병사 아저씨들! 누가 강한지 마음껏 뽐내보세요! 라고 써 있는 것 같아. 무슨 의미일까? 일단 들어가보자. 잠깐 기다려. 또 해골 병사가 나올지도 몰라. 이제부터 삼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싸우는 건 나한테 맡겨. 좀 자신은 없지만 기다려라 해골 병사들아. 이 옥동자님이 상대해 주마. 샷!
뭐야? 아무도 없잖아. 이번 문 안엔 큰 바위만 있네? 응? 문이! 문이 사라졌어! 어떡하지? 같은 건가? 동자 오빠 침착해! 문 위에 보이는 길만이 길은 아니다 라고 써 있었어. 아! 샤오 공주님이 주신 초석 탐지기가 있었지? 바늘이 바위를 가리키고 있어! 이 바위 반대편으로 길이 있는 것 같아. 좋아! 나한테 맡겨! 으차! 으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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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돼. 꼼짝도 안 해. 포기하지 마.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오공이라면 이런 바위는 간단하게 부수겠지? 맞아. 귀찮은 바위 녀석! 이러면서 무작정 부숴버렸을 거야. 그래, 맞아. 난 겁도 많고 오공처럼 힘이 세지도 않아. 어쩌면 난 너희에게 짐만 되는 걸지도 몰라. 동자 오빠... 어라? 먼지라도 들어갔나? 미안해, 동자 오빠. 내가 그만 생각 없이... 자자! 화이팅! 지금 쓸데없는 생각할 틈이 없어. 오공이 없으면 내가 선장을 지켜줘야 하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이 바위는 너무 무겁다. 난 오공만큼의 힘도 없고. 응? 무거워? 힘?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무거운 걸 움직이는 힘! 이 두 한자를 합치면 움직여라! 움직일! 오! 초석의 반응이 가까워졌어. 아마 이 다리 건너편일 거야. 다리가 약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동자 오빠 최고야. 멋져. 멋지대. 최고래. 동자 오빠 조심해. 응? 엄마야, 내가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동자 오빠 앞을 봐. 뭐? 앞? 큰일 났다. 동자 오빠가 위험해. 그래, 손오공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울려 퍼져라 소리. 목동자를 구해달라잖아? 나와라! 금돈! 훅! 훅! 자! 오지 마! 아무리 너희가 뼈밖에 없어도 그렇게 막 올라오면 내가! 아니, 100년 감수했네. 오공, 고맙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오공, 무사했던 거야? 걱정했어. 난 문제 없다고. 너만 문제 없으면 다냐? 난 골병 들겠다. 자, 이제 무사히 다시 모였으니까 함께 초석을 찾아보자. 좋았어! 응.
또 다른 문이야. 문 위에 또 뭔가 써 있어.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라는데. 가보자. 자, 저기 뭔가 있어. 틀림없어. 저건 초석에 봉인된 천자탄이 분명해. 그럼 저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어이, 좀 아쉬운걸. 뭐가? 난 말이야, 지하미궁엔 뭔가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괴수가 있을 줄 알았거든. 야야, 고생은 이미 실컷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피, 이대로라면 너무 쉽게 끝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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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손오공 위험해! 손오공! 동자 오빠! 뭐야? 그, 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 저기 이 정도는 돼야 흥미진진하다고! 지금부터는 수행 열심히 할 거예요. 양치질도 빼먹지 않고 하고요. 남을 괴롭히지도 않을게요. 어쨌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그러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저 커다란 물음, 커다란 덩치, 틀림없어 전설의 마술야. 볼만한데. 하더라! 넓히! 조이! 어떠냐? 제법 맷집이 있군. 좋아! 너는 저거! 좋았어! 제법 해볼 만한 상대로군! 손오공 조심해! 치! 혼세 마왕에게 이기려면 이런 강한 녀석과 연습을 해야 한다고! 오공! 착각하지 마라! 이 녀석은 보통 괴수도 아니야! 조심하라고! 걱정 붙들어 매셔! 다시 한 번! 넓히! 자! 자, 마법을 써야겠군! 강해져라! 힘! 영! 위쪽에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써 있었어. 그래, 저 마수에게도 있을 거야. 어? 뭐 하려는 거야? 좋아, 내가 알아내주겠어. 약점을 찾아라. 사제의 탄! 이마? 좋았어. 저기가 녀석의 약점이란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로워지고 있잖냐. 그래서 뭘 어쩌라고. 머리를 좀 굴리라고. 굴리라고? 굴려? 맞아. 열필 썼던 그 마법 나와라. 공 수. 어이구, 누가 공을 굴리랬냐. 머리를 굴리라고. 있어봐. 저 녀석 돌을 부수는데 정신이 썰렸어. 지금이야! 간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붓겠어! 야! 이대로 내버려두면 위험하겠어! 비켜봐! 기운내라! 기운기! 내가 왜 자고 있는 거지? 에이, 젤식! 괜히 형님 걱정시키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아무튼 넌 대단해. 이런 괴물도 처치하고 말이야. 아직 멀었어. 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혼세 마왕을 이기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이런 바보 녀석! 넌 네가 독불장군인 줄 알아본데? 너 혼자라면 네 말대로 넌 아직 멀었어. 그치만 이 옆에는 약점을 찾아주는 삼장, 싸움의 무기가 되는 여의필, 그리고 별 도움은 안 되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이 옥동자 형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모두 함께라면 충분히 강한 거야. 알겠어? 명심할게. 그래야지. 내가 말한 거지만 너무 멋진 거 아니야? 뭐야? 내가 발로 차서 터진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러게. 얘들아, 저길 봐. 길어라. 지하미궁의 마지막 관문, 전설의 마술을 쓰러뜨린 손오공.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마법 천자문 제11화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